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? 이거 성준 씨가 결혼을 하면은 저는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오늘은 궁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네네. 도령님, 외국인분들도 네. 혹시 사주 풀이가 가능하신지? 뭐 신점으로 보면 되니까 외국인분들은 뭐 궁합을 볼 수는 있죠. 배우 송중기 씨가 네네. KT라는 외국 배우분과 결혼을 하신다고 해요. 송혜교 씨 전 남편분? 네네. 네. 네,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하신다고. 네. 네, 삼신의 주력이 강하시네요, 그렇죠? 네. 네. 궁합을 여쭤보려고 네.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제가 뭐 신점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공수를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. 네.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?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? 자, 일단은 그래도 송중기 씨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겠죠? 송중기 씨 팬분들이 국내 많으니까. 저는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우리 요번에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, 그쵸? 재밌게 봤거든요. 저도 그거 웹툰, 웹소설일 때부터 봐가지고 드라마도 재밌게 보고 송중기 씨 나오는 작품 항상 유익있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송중기 씨의 팬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송중기 씨가 결혼을 하면은 일사가 조금 막혀요. 외부적인 일사가 좀 막힙니다. 예, 지금 이제 송중기 씨가 뭐 작품 운도 굉장히 좋으시고 왕성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신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. 지금 이제 배우자로 예정된 분이 오히려 송중기 씨와 결혼하면은 이 배우자분은 더 큰 덕망을 누려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형국이고 송중기 씨는 조금 이제 이분을 외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궁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아서 특히나 뭐 이렇게 속궁합적인 부분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이렇게 상부상조를 하는 부분 있다 하지만 송중기 씨의 팬으로서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궁합수가 아닐까라고 사료가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게 이별수가 한 번은 있어요. 한 번은 있는데 이별을 했다가도 다시 재결합을 하는 이동 이별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신다면 2, 3년 내외에 한 번 이별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되고 그리고 송중기 씨가 이분하고 좋은 이렇게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은 송중기 씨가 외국으로 좀 나가는 게 좋은 것으로 좀 공수가 나와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활동에 대해서 조금 간간이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거든요. 그래도 일단은 임신을 하셨다 하시니까 너무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만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는 이 여성분도 굉장히 미모의 여성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송중기 씨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닮은 자제분이 나오면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을까 또 한편으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하늘드릉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송중기 씨와 우리 KT 씨의 결혼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